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여김옥선님의 종목입니다. 와, 이것도 진짜 오랜만입니다.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죠. 매수 가격 55,300원, 비중은 10%입니다.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.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거든요. 자, 포스코 인터내셔널, 이 정도 매수 가격이면 사실 언제 사셨는지가 좀 궁금해지네요. 이 가격이 여러 번 도달했던 가격이거든요.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정도 주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.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?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. 제가 이거 5월부터 되게 상담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.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, 이 대원그룹 프로젝트는 절대 한 방에 끝나지 않는다.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일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매매하면 계속 꾸준히 수익 볼 수 있는 기업이다. 이런 이야기를 같이 드렸었어요. 언제? 특히 이게 조정 나왔을 때. 여기서 이제 처음에 딱 올라가서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단 말이에요. 근데 잘 보시면요. 실제로 일정이랑 같이 갑니다. 이제 6월, 7월, 8월 구간이 되면은 뭐가 있었냐면, 이제 해외 기업 주관사를 정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투자 은행들 어디가 할래?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그때만 해도 뭐 세계 각 투자 은행들 막 이름이 언급됐죠. 그리고 석유 시추 관련 기업들도 막 언급이 되고, 그러니까 또 한번 시세가 막 나오죠.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. 여기서 또 끝나느냐? 아니죠. 9월 되면은 이제 전략회의 들어가잖아요. 산자부에서. 그러니까 9월 되면 또 시세 나와요. 이 과거 이 시세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보면 괜찮을 겁니다. 이 정도로 보면.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. 뭐가 있냐면 이 가격대에서 잘 안 빠질 겁니다. 왜요? 앞으로 일정들이 다 똑같이 남아있으니까.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시추선이 이제 뜰 겁니다. 시추선이 뜨는 작업들이 진행하게 되면은, 아, 시추선에 있던 담당자가, 아,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, 또는 가능성이 없겠다, 막 이런 이야기 나올 거거든요. 또 주가는 반응할 거예요. 근데, 이렇게 보셔야 돼요. 이, 대원그룹 프로젝트의 테마는, 그 일정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뷰지,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수혜볼 것까지 계산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?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그거는, 잘 안 맞는 거예요. 예, 이 포스코 인터라는 종목이랑. 저는 이제 뭐 들어가 볼 법한 가격이 들어가셨고, 이제 좀 기다리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주가 퍼포먼스는 지금 한 7만원 전후 되는 한 67,500원 정도 레벨 있죠. 요 레벨까지 이렇게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12월 되고 1월이 되면은 이제 탐사 시추를 개시할 거거든요. 이 첫 데이터가 언제 나오면 3월에 나와요. 그럼 우리 딱 떠올랐죠? 3월 이전에는 뭘 해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트레이딩 뷰는 일정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건데, 그 박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밑으로 내려오는 턴이 잡히면은 이렇게 잡고, 또 올라가는 이슈가 나오는 건 일정에 맞춰서 또 팔고, 요거 하면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걸로 나는 100% 수익 봐야지, 200% 수익 봐야지,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는 것보단 일정에 맞춰서 짧게 짧게 수익 보기에는 충분한 종목이다. 이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. 자,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. 대형군에 관련해서 일정을 보고 이벤트 매매를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.